2021년 7월 31일 오후 2시 17분입니다. 금요일날 좀 장이 좀 빠졌고요. 미국 증시도 좀 빠져서 월요일에 아마 더 빠질 거예요. 제가 오후 한 3시까지는 봤는데 새벽 3시 미국 장도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뭐 빅테크 쪽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. 어쨌든 많이 올랐으니까 네, 좀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그래도 뭐 3200 그리고 코스닥은 1000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STX부터 볼게요.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K조선 이게 나오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안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. 요거 27일 28일 전이었던가요? 28일 오후 4시 정도에 산업은행에서 17일인지 28일인지 이렇게 통보를 했고 18일인 걸로 네, 예측이 됩니다. 그리고 마린 서비스 뭐 그 친환경 선박 발주 이런 거 나오고 마린 서비스 이렇게 유증이 이제 확정가가 떴죠. 5640 제가 5610이 좀 안 돼요. 안 되는데 이렇게 돼서 유증을 해서 지금 평단이 조금 올라가죠. 뭐 거의 안 올라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좀 비중이 크고 유증도 크게 해서 이게 좀 높으면 좀 좀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차트로 보면은 이제 차트 먼저 네 차트 볼까요? 그리고 기관인데 이게 연기금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아주 좋죠. 네. 차트로 보면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 딱 나오기 여기 120일인지 60일선인지 터치는 했고요. 이제 올라가기 좋은 타이밍인데 이제 유증 끝나고 길면 한 달 정도 이제 유증 나오면 또 정리할 사람들은 또 정리할 거거든요. 왜냐하면 유증가가 이 정도니까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한 번의 윗골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사실 사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묶고 가실 분들은 그냥 묶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윗골이 나올지 그냥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모르는데 어쨌든 호재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뭐 두산 피어스를 포함해서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존버를 하시고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이제 흑전을 목표로 일단은 해야 좋습니다. 안 그러면 좀 위험해지니까요. 근데 위험할 때 또 급등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바닥은 이제 왔다고 네, 보시면 되고 거의 이쪽 보시면 전에 급등 전까지 내려온 거예요. 여기까지 그때까지 뭐 작업을 한 건지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중공업 볼게요. 별 뉴스는 없었고 요거 이제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본격 사업 활동 들어갔고요. 그 다음 딱 매각건 있죠. 2-300억 정도 되는 거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빠져도 상관은 없겠죠. 6,4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고 400원 600원 뭐 여기도 뭐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심 밀리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. 중심에 밀리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고 진짜 많이 가면 막 6,000 초반까지도 네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계속 뭐 200-300% 였다가 198%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. 수익률이 어쨌든 뭐 길게 보는 거니까 네.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 네, 마음 아프시겠지만 저처럼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 내려왔고 다시 반등 나올 확률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일단 호재가 나오면 되는데 STX 포함해서 여기도 지금 LNG 쪽 나중에 발표를 할 거예요. 그 기본적인 틀 같은 게 한 10월, 11월 정도 나올 텐데 그때까지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. 엔진은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사실 K조선 할 때 좀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같은 유암코니까 근데 반응은 안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퀘스트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. 계속 박스권 요 정도 크게 보면 11,000원에서 한 요 정도까지죠. 이렇게 봐서 여기서 매수 타이밍 여기 넘어가면 매도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짧게 보면
그리고 이제 3분기, 4분기부터 미디어 쪽 그 매출, 매출은 좀 더 늦게 나올 수 있는데,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작품들이 좀 나와요. 몇 개가. 전체적으로 뭐 제이 콘텐츠리도 그렇고, 뭐 뉴, 그 다음에 뭐 IHQ, 퀘스트,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나오는데, 3, 4분기는 좀 이슈가 있을 거예요. 디즈니 플러스가 좀 미뤄져가지고 12월, 그러니까 뭐 올해 말까지 또 미뤄졌죠. 이런 게 있으니까 존버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. 또 적정한 가격 오면 매수하시고. 그 다음에 경남제약. 경남제약은 이쪽 보시면 뭐 링거스틱 생각보다 뭐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괜찮나 봐요. 네,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남제약에서 코로나 검사 키트 이렇게 납품을 시작한다. 뭐 매출은 좀 좋아지겠죠.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올랐고요. 뉴스 나오기 좀 전에 좀 빼긴 했는데, 6,000원대 원래 이때 이제 매수해서 7,300원 정도까지 해서 이제 단기 매도가 나오잖아요. 이제 그런 거 반복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, 이때 이제 전화사채 장난친 걸 한번 털어낸 것 같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. 길게 보면 또 반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니까 작업해서 또 수익 보기는 괜찮으니까 그런 것만 잘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. 언젠가 올라가겠죠. 지금 생각보다 신제품 많이 나오고, 뭐 신제품이라고 해봐야 뭐 또 뭐 레모나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라서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지만 좀 좋아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좀 길어질 예정.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, 거래량이 조만간 한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적어도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헬릭스 스미스. 여기 조금 팔았어요. 제가 삼산 요거 나오고 한 3% 정도 올랐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고, 일단 뭐 여기는 뭐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니까 제가 요때 산 거죠. 요때 산 건데 뭐 수익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요 가격에 판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팔았고요. 한 3만원 정도, 3만원 초반 정도에 이제 매도하셔도 되니까 좀 더 빠지면 뭐 증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25,000원 이하나 요렇때 26,000원 정도까지 해서 매수해서 3만원에 매도하는 거 목표 잡으셔도 될 거예요. 한 몇 달에 한 번은 나올 테니까 그걸 이제 노리시고 짧게 일단은 기다리면서 임상이 잘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28,000원에 매도했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다시 유증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제 매수는 할 것 같긴 합니다. 좀 웬만하면 저점에 좀 요런 큰 하락장에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IHQ 미친 듯 빠지고 있죠. 일단 1900원에 이것도 좀 매도를 좀 했어요. 저 매도를 한 이유가 유증 때문에 했고, IHQ 보면 이제 계속 땅을 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망해도 땅은 남는다라는 이유인 건지 계속 부동산을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혹 상폐될 걸 예상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은 남잖아요. 어차피 상폐돼도 회사는 남는 거니까 그런 걸로 해서 계속 뭐 운영은 뭐 가능하기도 하죠. 비상장이 훨씬 더 좀 이상한 행동하기도 좀 편하고 해서 그것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건물을 계속 사고 있고요. 그럼 전환가액이 이제 1,800원까지 떨어졌어요. 전에 6월달 한 달 전에 거의 1,904였는데 좀 더 뺐습니다. 그러니까 1,900원 정도를 이제 기준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여기서는 크게 밀리진 않기 때문에 좀 한번 크게 밀린다거나 하면 당장 사지 마시고 이제 반등 나온 거 보고 나서 한번 사면 일단 반등 타이밍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. 어쨌든 뭐 추매한 게 제가 있는데 2,100원에 판다고 했죠. 사실 2,000원에 팔고 싶긴 한데 좀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. 어쨌든 전환가액 조정 다 끝나면 자리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지금 재무랑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렇지 차트랑 이런 것만 보면 좀 빠졌을 때 1,800원대 좀 매수 더 해가지고 1,900원에서 2,100원 사이 이 정도 좀 매도해도 크게 나쁘진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디즈니 플러스 나올 때까지는 뭐 전보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오래 갈 종목은 아니라서 정리를 지금 9월 정도에 8, 9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화천기계 매우 좋은
사실 뭐 정치 테마주라서 좀 그래 좀 했는데 영업이익 잘 나왔어요. 흑전을 1분기 했고 2분기도 흑전이 나왔고요. 흑자전환 했고 매우 좋습니다. 지금 2700원대는 더 사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가격에 시총이 600억 정도 되거든요. 근데 1년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매출만 좀 잘 나오면 더 잘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흑전이 4분기까지만 계속 유지만 된다면 국책 사업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. 전에 그 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정부 지원금 받으면 네 손해 볼 건 크게 없으니까. 조만간 8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고 2차인데 유죄 나올 수도 있어요. 유죄 나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. 그냥 사시면 돼요. 그거 이제 기대감에 조금 팔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속 모아 가실 거라면 올라가도 냅뒀다가 나중에 정리해도 되겠죠. 또 뭐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요. 이제 무죄 나올 확률이 꽤 높아졌습니다. 증거나 이런 거 뭐 증인 이런 거 보면 무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증거가 이제 그 증인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. 그 선고에 예, 그 재판에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유죄 나올 확률도 제법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. 네, 지금 괜찮으니까 여유 있으면 저는 뭐 매수하라고 하고 싶습니다. 그 재무가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이건 테마주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목 자체로서 매우 괜찮다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리고 이제 시우메디칼 여기 뭐 15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 주는 것 같긴 한데 유종 확정가가 지금 여기가 1035원이죠 1035원이기 때문에 유증 나오고 나서 한번 들어 올리긴 할 거예요. 일단 1600원 여기까지는 네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작업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어쨌든 뭐 유증 나오면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빼거나 아니면 밑으로 뺐다가 한번 들어 올릴 거예요.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. 왜냐면 유증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들어 올릴 확률은 있습니다. 들어올렸다가 팔겠죠.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실적 잘 나오면 올라가던가 뭐 테마로 올라가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유증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차트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네, 대략 감 오실 거예요. 네, 그 정도. 다음에 이제 수성 이노베이션 여기 뭐 좀 안 좋은 거 떴었던 걸로 아니군요. 12 1500원 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확보했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성 이노베이션 일단 테마주를 엮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버텨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확률 높은데 10월 달에 그 민주당 그 대표 뽑잖아요. 선거 그 나갈 대선 후보 뽑잖아요. 그때 이후에 한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대장주는 아니어도 어쨌든 노려볼만 하니까 그 증시 밀려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더 사셔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을 좀 샀어요. 현대해상을 샀는데 일단 여기는 뭐 배당도 좀 잘 나오고요. 괜찮아요. 차트 위치도 괜찮고 해서 일단 좀 샀습니다. 일봉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봉 월봉 보면 괜찮아서 샀습니다. 여기는 좀씩 모아가서 배당 받고 좀 정리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 한번 탄력 나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. 일단 2-3만원까지는 3만 3천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 하거든요. 예전에 이제 포스코 제가 이제 모아갔던 네, 그런 것처럼 좀 모았다가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네, 잡겠습니다. 윙이푸드 여기가 한번 이때 한번 밀려버렸죠. 밀려버리고 여기서 이제 꺾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렸기 때문에 더 밀린 건데 여기도 이제 저항점이 있죠. 저항 여기서 또 밀리면 다시 여기 이 정도로 올 거예요. 이 정도면 또 단타 타이밍이 또 올 거고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 좋은 거고 일단 공장 증설이 됐을 텐데 뉴스는 안 나왔고요. 뉴스가 안 나왔는데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푸드나무 쪽은 지금 차트 매우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푸드나무는 올해 뭐 군납부터 해서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랑 이제 JV죠 그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엮여 있는데
이제 판매만 시작되면 올라갈 겁니다. 중국 쪽이니까 포도나무 쪽이 대장이 될지 여기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라갈 거예요. 같이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계속 버티시면 됩니다. 좀 지루하고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이런 거 잘 버텨놓으면 나중에 그 혹시라도 올해가 돼야 되면 올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진핑 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판매까지 가면 거의 3,000원까지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. 2,000원 정도면 1,700원, 2,000원 정도면 이제 뭐 단기 매도가 볼 수 있고 목표를 원래 2,000원 정도 봤는데 그쪽 이제 조인트 벤처 잘 풀리면 3,000원 정도 혹은 더 이상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. 매출 잘 나올 거예요. 2분기도 여기 계속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공장 증설에 돈 다 썼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면 영업이익도 늘어나요. 영업이익 늘어날 거고 아마 올해 한 3-4분기부터 영업이익 좋아질 거고 내년 더 좋아질 겁니다. 여기는 불안한 건 중국 쪽 자본이라는 거. 그래서 이제 좀 신뢰도가 없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SN코어 한 주 빼고 일단 정리는 했어요. 8,000원 좀 이상에서 여기도 이제 유상 증자 때문이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상단의 위치에서 판 거죠. 네, 요 뭐 유흥 때문에 판 게 가장 큰데 다시 좀 빠지면 다시 살 예정이에요. 7,000원, 400원, 600원 정도 증시가 좀 빠질 거기 때문에 매수 지금 현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조금 다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. 박스권 계속 노리시면 수익 날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다날, 다날이 그냥 좋습니다. 네,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지금 가상화폐 쪽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.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따로 안 해놓은 것 같은데 ETF인가요? 그 미국 쪽에서 그걸 새로 하나 내놨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존 쪽,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사업. 그 다음에 요거는 맥스골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요것도 있고 K뱅크 요쪽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이랑 또 연결되어 있죠. 요쪽 가상자산 여기 GS랑 또 인트로랑 다날이랑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인트로는 정리했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싸이월드가 리뉴얼 될 거예요. 그때 매출 잘 나오면 아마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제 인트로메딕은 빠진 것 같고 여기는 어차피 매출이 늘긴 늘 거니까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차트랑 거래량 보시면 올라가기 매우 좋아요. 네. 근데 제가 좀 팔았습니다. 이때 7,000원대 왜냐면 유증 때문에 좀 큰 돈이 필요해서 제가 수익 난 정도만 팔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원래 있던 원금 정도고 수익 정도는 이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좋아요. 예, 지금 좋습니다. 10,000원 정도는 가볍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만으로도 뚫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. 전에 덱스터 안 올랐던 것처럼 덱스터 안 올랐다고 확 올랐잖아요. 지금 뭐 테마든 그런 것처럼 여기 나중에는 또 여기서 좀 버벅거리겠지만 K뱅크 쪽 상장까지만 IPO까지만 가면 최소 15,000원, 20,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, 지금 엄청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매수는 이때 6,000 초반, 6,000 높아야 6,4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EID 다 팔았... 다 아니구나. 한 60, 70% 정도 이때 이제 팔았고요. 한 560 정도에 판 것 같은데 좀 팔았고 아직 추세는 살아있어요. 추세는 살아있고 지금 러시아 쪽은 지금 러시아 자국민들 우선으로 해서 스푸트니크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외국인들은 좀 막기 힘들 정도로 지금 자국민들 우선으로 해서 델타 쪽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는 해요. 지금 유튜브를 좀 보고 알았습니다. 뉴스에서 잘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어쨌든 좀 정리를 좀 했고 오케이. 비중이 이제 좀 적어요. 이제 100만원 이하로대로 내려와가지고 비중은 적은데 그래도 뭐 일단 요거는 요정도는 이제 그냥 들고 가서 나중에 급등 나오든 내려가든 뭐 정리는 하고 싶을 때 이제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추세 저는 안 꺾였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한국전력도 여기 좀 팔기 좀 그랬는데 그래도 24,900원에 일단 매도를 했어요. 왜냐면 현금이 좀 필요해가지고 한 주 두 주 정도 네, 남겨놓고 다 팔았고 나중에 좀 빠지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. 여기도
지금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무상증자 넣어놨던 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좀 빠지면 그때까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증시가 빠지면 저 같은 경우 좀 좋아요.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매를 다시 해야 돼서 뭐 다른 분들한테 안 좋겠지만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25,000 아래로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다음 세원이 씨 여기 이제 4일 다음 주 4일이던가요? 5일이던가요? 다음 주 중에 이제 무상이 들어오고요. 1,100원까지 다시 한번 들어올릴 확률 매우 높습니다. 빠지더라도. 왜냐면 손해보는 세력이 있다면 뭐 동호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익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의 1,100 얼마였죠? 한 60인가 70인가 정리를 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똔똔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에 와 있습니다. 이때 팔았으면 지금이어도 아마 이제 무증 받으실 분들은 제 평단 기준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군요.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제 기준에서는 네, 지금 뭐 수익도 손절도 아니 그 손실도 아닌 정도에 위치해 있고 1,100원까지 다시 올릴 확률 높다. 그래서 단타 보실 분들은 거래량 같은 거 붙을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한 3% 4% 되겠지만. 노랑풍선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.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이 정도 올라갔다가 한 2만원까지 조정 왔으면 좀 아름다운 가격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증시 밀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40% 50%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예상으로는 네, 안 꺾인다면요. 네. 뭐 여행 테마 살아나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잘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일인가 20일에 아마 무증 물량이 풀릴 텐데 회사원들처럼 바쁘신 분들은 바로 정리하는 게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. 아니면 여행 테마주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네 그때 살아날 때 정리하면 딱 좋을 겁니다. 삼성전자 지금 뭐 제 한 지인들한테는 뭐 살 수 있으면 더 사라고 얘기는 했고요. 좀 한 명 정도는 더 산 것 같던데 뭐 어느 정도 비중 좀 실어서 산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3월 3년 내에 그 M&A 한다고 하거든요. 지금 뭐 AI나 뭐 5G 쪽 이쪽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 매우 좋고요. 이 정도 사서 그냥 짧게 8만원에 매도해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82,000원까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노리고 저는 뭐 들어가도 좋다고 봅니다. 회사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왔어요. 조정이 좀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74,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뭐 그냥 보시죠. 이런 게 있으니까 급락 나올 때를 노려서 좀 뭐 이렇게 듬뿍 사셔도 좋고요. 네,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. 유니스는 좀 더 샀는데 좀 더 빠졌습니다. 목표는 4,000원. 지금 평단이 4,0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. 좀 제법 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사서 4,000원에 거의도 한 7% 정도? 5에서 한 7% 정도 수익까지는 한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. 일단 현금이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. 지금 친환경 쪽 괜찮거든요. 흐름. 예, 한번 타임 나올 겁니다. 루멘스도 몇 주 샀습니다. 몇 주 사고 좀 더 빠졌는데 요 가격에서 특별히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재무 안 좋아요. 재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추천하진 않는데 요 정도에서 단기 반등 나오기는 이제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휠라는 네 팔았습니다. 뭐 한 주 있었는데 또 여기 사서 요 정도 뭐 나쁘진 않죠. 뭐 좋은 가격은 아닌데 또 빠지면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 아시아나도 정리는 일단 했습니다. 여기도 좀 길게 보면 대한항공 합병될 거기 때문에 그 이슈로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. 길게 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단기로는 뭐 별로 볼 건 없을 거예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S 리테일도 좀 샀습니다. 뭐 이 가격에 샀으니까 그냥 똔똔이죠. 평단이랑 뭐 마이너스 한 1-2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고요. 여기 지금 요기요 인수한다는 얘기도 좀 있긴 해서 여유 있으면 저는 좀 더 사라고 하고 싶어요. 이 정도까지 32,000원 3만 초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조금씩 사는 거 좋다고 봅니다. 언젠가 한번 뜰 거예요. YG 플러스는 그때 정리하고 뭐 잘 정리가 됐죠. 유증 때문에 정리했는데 좀 빠지면 다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올라갈 거고요. 리사 출격하면 올라가겠죠. 대한제부 뭐 이것저것
뭐 괜찮은 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. 일단 정리는 했죠. 두산 인프라 세금을 세금이 좀 나왔을 거예요. 두산 중공업 쪽 네 그런 게 있는데 친구는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좀 비중이 커서 그렇고 저는 뭐 얼마 안 나와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한국 카본 지금 가격 괜찮아요. 박스권으로 잠깐 뭐 단기로도 보고 중장기로도 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포스코가 일단 35만원 이상 다시 올라와줬죠. 네,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. 일단 단기로는 좋은데 중국 그 감산 이슈가 있어서 철강 쪽 있는데 여기가 또 그 탄소 또 이런 또 탄소주사 이런 게 나오면 포스코 또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뭐 단기로는 괜찮습니다. 또 조선 쪽 터지면 같이 올라갈 거니까요. 그리고 대한전선은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조정 오면 반등 한 번씩 툭툭 나올 거니까 잘 보시면 좋습니다. 푸른 기술은 사고 싶은데 좀 높죠? 예, 높고 여기 대북 이슈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이렇게 이런 거 좀 좋은 뉴스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뭐 JST나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 한두 시 정도에 그 대북 쪽 그 인권 관련되는 건가요? 아무튼 뭐 그쪽 관련 있어서 그 비료 쪽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그 조비 같은 경우는 거의 20몇 프로 정도 올라가더라고요. 예상대로 뉴스 빨리 보시고 사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실 겁니다. 그리고 월요일 날 장이 안 좋으면 대북주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. 왜냐면 그냥 이슈가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슈로 그냥 들어가는 거겠죠. 네, 그리고 인트로메딕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불꽃 나올 수도 있고요. 제가 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올라갈 때 저는 뭐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불꽃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데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이게 지금 계속 살아만 있으면 나중에 또 급등 나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는 항상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안 본 게 ETC로 다 묶었는데 곰표가 이제 곰표 미식회 이런 것도 나오고 요거 노랑풍은 17일이네요 그리고 세원이 ENC는 5일 이렇게 나오고 BTS가 야 이게 본인의 곡을 또 7위에서 1위로 다시 올려버리는 네,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저는 하이브 지금 뭐 계속적으로도 좋다고 봐요. 혹시라도 그 BTS가 그 남북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팬들이 또 엄청 남북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고 그거에 따라서 남북 간의 그런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. 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냥 뇌피셜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평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예 그 하이브라는 곳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테마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. 이제 그런 거는 뭐 거의 그냥 상상인데 가능은 할 것 같아요. 지금 왠지 느낌으로는 이제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게 이렇게 같이 예전에 뭐 좀 문제가 좀 현대랑 있었지만 같이 이렇게 했다 매우 좋은 거고요. 삼성전자 실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. 매우 잘 나왔고 한솔홈데코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나오면서 일단 대한제분 이렇게 인수를 한다고 하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. 네, 이런 게 있고 멤버십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할인형을 이제 병행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. 그다음에 미코 이거 좋은 거죠. 취지도 결정. 그다음에 LG화학도 좀 괜찮았고요. 이런 게 있었고 시푸드는 좀 이슈가 그 일본 올림픽 때 왠지 좀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올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. 하반기 한번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면 일단 정리할 예정입니다. 여기는 급등이 잘 안 나와요. CJ 시푸드가 잘 나오지. 여기도 마찬가지고 삼화콘덴서도 좀 자리가 괜찮긴 하거든요. 여기도 좀 조만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흥아이온이 이제 거래가 왠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은 있는데 예, 일단은 의견 거절에서 의견 거절이 빠졌네요. 예. 적정. 좋습니다. 여기 상장 되겠네요. 흥하해운 살아나겠네요. 급등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해운 쪽 괜찮으니까. 에스틱스에서 그때 좀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있었으면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.
뭐 이런 친환경 쪽 조만간 한번 탄력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이쪽 SM 라이프 좀 빠졌는데 여기 지금 좀 다시 빠지면 다시 반등 노려볼 타이밍 잡아보셔도 돼요. 미코도 좀 괜찮을 거고 하이브 좀 빠졌는데 여기 적당히 좀 빠지면 매수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FN 가이드는 만원 아래에서 사시면 괜찮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가격 괜찮아요. 괜찮으니까 추매해도 됩니다. 지금 가격 좋아요. 그리고 넥슨 GT가 그 김종주 회장이 지금 넥슨을 이제 완전히 그 일선에서 물러났죠.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테마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. 이런 거 지금 일단은 거래량 나오고 좀 빠졌죠. 여기서 좀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면 타이밍 나올 수 있습니다. 다음 나올 급등 예, 좀 타이밍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좀 가상화폐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가 중국 쪽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좀 크게는 네 좀 길게 보지 않은 이상은 여기는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. 좀 개인적으로 여기 이쪽 보고 있습니다. 이쪽 이제 예,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